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의 1단계 구간이 오는 8일 개통됩니다. 하남선을 이용하면 광화문이나 여의도, 강남역 등 서울 도심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데요. 하남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지하철 하남선 1단계 구간의 운행이 8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남선 1단계 구간은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 풍산역까지 총 3개 정거장에 4.7km를 오가는 노선입니다. 상일동역에서 하남 풍산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6분 10초. 하남 풍산역에서 출발해 천호역과 잠실역에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 47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71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남시 사는데 지하철 개통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이제 지하철 타고 서울도 가고 진짜 여러모로 너무 좋죠. 젊은 사람들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좋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하남선 건설공사.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까지 총 7.7km를 오갈 수 있는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하는 광역철도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우리 하남 시민들 그리고 더하여 우리 경기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단계 구간에 이어 하남 풍산역에서 하남시청과 하남 검단산역까지 있는 2단계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